지금부터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온라인 네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아파하고 시름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사랑으로 싸매 주십시오. 정부와 방역당국, 의료진과 환자들, 그리고 가난한 우리 이웃들과 나그네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생명과 부활을 소망하는 한몸된 공동체로서 오늘 같이 예배하며 마음을 같이 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 새번역입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9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염병의 위협에 노출된 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교만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로 말미암아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고 나만 청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이 감염병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개개인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연대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영이신 하나님, 현재의 재난 속에 우리의 약함을 보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에 예민하게 하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소서.
감염병으로 우리가 지금은 물리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난 후에는 마음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신앙 공동체로 회복하게 하소서. 공동체의 영이신 하나님, 포용과 환대로 혐오와 배제의 거짓 우상을 우상의 영을 물리쳐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본문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상 속의 교회, 현실의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김동춘 교수님 나와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가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소속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또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사실상 중단되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우리에게 끼치는 파장,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 우리 느헤미야 지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 속의 교회 그리고 현실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과 현실은 너무 이렇게 상반되죠. 정말 우리는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살고 있지만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바로 현실에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가 서 있는 실존과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질의 인간이 너무 괴리가 되고 분리되는 것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과 본질이 일치되는 사람, 이것이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겠지요. 조금 철학적인 용어를 얘기한다면 가능태가 현실태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 속에서도 고스란히 구현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간이겠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이상적인 그야말로 순수한 그런 교회의 원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 가슴을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장면이 매우 일상의 모습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재물을 서로 나누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백성들 가운데 칭찬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교회의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상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상이 존재한다면 그런 교회는 우리 현실 속에서도 존재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존재하는데 우리의 교회 현실 속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겠습니까?
어느새 사도행전에서는 일상이었던 교회가 우리에게는 이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는 이상에 불과한 교회일까요? 환상에 불과한 그런 교회 모습일까요? 왜 오늘의 교회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것도 2장과 4장의 그 교회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추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교회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경의 책갈피 속에 잠자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본문 속의 교회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리얼리티가 되고 실제 모습이 되고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원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의 모습으로 육화하신 것처럼 교회의 신비가 이 세상 속에 장막을 치고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우리의 현실 속에 세워져 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야말로 사도행전의 희년 공동체, 말씀 공동체, 성령 공동체, 재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과연 이상일 뿐일까요? 마틴 헤넬이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연구하는 아주 1급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초대교회의 가난과 부라는 책을 자그마한 소책자를 썼는데요. 거기에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교회는 모든 후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될 원형의 교회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마틴 헤넬은 말하기를 그 교회의 모습은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시대에 있었던 교회일 뿐이지 우리 기독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틴 헤넬은 독일의 이 관료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틴 헤넬이 서 있던 그 삶의 자리는 뭐겠습니까? 국가교회 전통에서 이미 관료화된 교회, 제도화된 현실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라 할지라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그야말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의 교회를 꿈꾸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교회는 기존 질서에 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이미 그런 질서와 체제 속에 몸담고 있는 그 질서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이상 절대로 그 이상의 교회를 꿈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조선일보가 생각하는 기자들이나 조중동의 신문의 논설에서 그리고 최근에 몇몇 복음주의 목회자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 속에서는 전혀 이 어떤 새로운 방식의 세상을 이렇게 꿈꾸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그런 교회의 모습은 마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물든 교회 정도로만 보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희년운동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활동과 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희년의 가치를 지금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 경제 시스템 속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의 순진한 노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 조지 헨리의 이 토지 운동이 이상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분명히 그런 교회를 근사치에 가까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말씀은 현실이 되고 현실은 말씀이 되게 하자.
말씀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현실 속에서 읽고 설교하도록 합시다. 또 현실을 말씀 속에서 해독하고 설교하도록 합시다. 현실이 없는 말씀은 관념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현실이 없는 말씀은 공허한 관념이나 추상일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현실만 살피는 그런 목사는, 말씀을 제쳐두고 현실에만 주목하는 그런 목회자의 설교는 사회를 분석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능수능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파악하고 현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현실을 이긴다는 이런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그 현실이 말씀이 되게 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현실만 주목하는 신자나 목회자가 되지 맙시다. 현실만 골몰하고 거기에만 묻혀있는 기독교 지도자는 그에게서 현실을 뛰어넘는 현실 너머의 하나님의 신비를 읽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주의적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분석하기도 하고 현실을 우리 목회의 소중한 자료로 삼기도 해야 하지만 현실에 결코 안주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현실 너머의 사람이 되고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 때로는 몽상과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기생충을 주목했잖아요. 기생충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의 현실을 그의 영화적 상상력으로 빚어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의 현실을 사회과학 책으로 썼다면 몇 명이나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교회의 이 삶을 정말 기생충의 그 영화처럼 그렇게 리얼하게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온전하게 빚어내고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상의 교회를 어떻게 현실의 교회 안에서 구현할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가 추구하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교회가 공허한 말장난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절충주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까이 이렇게 접근해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절충주의 방식은 다른 말로 하면 현실주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절충주의 방식은 결코 기회주의 방법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서로 이렇게 근접하게 만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충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본문 앞에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절충해버리고 이렇게 타협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있지만은 그 이상에 속한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을 현실 속에 대입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은 정말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급진주의 방식이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 방식이죠. 성경 말씀은 급진주의 방식이란 성경을 고스란히 현실 속에 그대로 문자적으로 대입하는, 적용하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급진주의 방식은 현실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현실 상황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본문 말씀의 원리에 초점을 둡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급진 제자도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젊은 시절에는 이 급진주의 방식을 너무나도 좋아했고 너무나도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살아보니까 꼭 이것이 좋은 방식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급진적으로
너무 이상적으로 막 이렇게 내세우는 것만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분이 설교라든가 부흥회라든가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이렇게 이상적으로 띄우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현실에 전혀 실현 불가능한 말씀으로 남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저 자기의 관념이나 상상 속에서 그냥 만족하고 대리만족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잘못하면 영웅주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길을 간다라고 이렇게 막 주장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말씀이 교회의 개별 교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말씀을 외치는 사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만 주목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칼빈이나 루터가 드러나는 것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체코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 화형을 당했던 순교했던 잔 후스가 드러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교사회주의와 같은 이런 어떤 그런 신학적인 좋은 정신이 드러나야 되지 레온하르트 라가치와 같은 어떤 특정한 인물만이 부각된다면 저는 이것은 실패한 개혁운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속에 존재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교회 속에서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과 지체들과 진한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근사치에 이르기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문자주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향이면 우리가 적어도 성경 말씀에 근접한 이러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다가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개혁을 열망하고 교회의 원형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냉소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 교회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다. 이런 어떤 참담한 결과를 가져다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우리 교회의 협의에 속한 모든 지체 여러분들은 본문 말씀 속에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희년적인 교회, 재화 공동체의 이 모습, 정말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개교회 안에서 그래도 한 조각의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노력하면서 말씀이 현실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주 동안 우리가 모이는 회집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성도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또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이 이상의 교회가 현실 속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또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애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끼리요,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공동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동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니헤미야 교회협의회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기 힘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일정은 우리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경북 지역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1차 모금을 마감했고요. 지난번에 광고 드린 대로 목표액이 초과 달성해서요, 일단은 종료했습니다. 지난주에 소식들은요, 대구 경북에서 이웃들에게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잘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예산 집행과 관련된 결산은요, 추후에 또 세부 내역은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정부와 방역 당국, 의료진, 또 고통받는 환자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요, 우리 합심해서 계속 기도하며 일상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니헤미야 온라인 예배 네 번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한 모두에게 건강과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